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혼다에서 나온 S660이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타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차인데 실제로 이 차를 소유하고 가지고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구입이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S660 이 차는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기에 우리 구매를 끌어당기지만 망설이게 하는지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엔진이 660cc라는 점이죠. 이 차의 제원은 660cc가 조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가 600cc 그리고 900cc인 점을 보면은 그보다 더 작은 엔진이 이 차체에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차를 봤을 때 이 차 660cc야 이라면은 엄청나게 놀라죠. 아니 610cc가 차에 들어가? 이런 부분들이 이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이 차가 1000cc, 2000cc 엔진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엔진이 미드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무게 배분에서 가장 이상적인 엔진 배치 방법이 미드십, 차체 중앙에 정렬시키는 것인데 이 엔진이 딱 여기 뒤에 창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점이 이 차를 선택을 할 때 미드십이야 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동이라는 점. 이 차는 자동도 있지만 수동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보다 수동이 더 인기가 좋고 더 구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이 차를 선택을 한다면 수동이기 때문에 나는 이 차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차가 작고 미드십이고 스포츠카인데 또 게다가 수동이야. 이거를 즐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차가 수동이라는 점도 좀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픈카라는 점. 이 차는 이 하드탑은 아니지만 이거를 소프트탑을 수동으로 벗겨내면은 중앙이 열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의 타르가 같은 모델처럼 중앙이 똥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 엔진도 작고 미드십이고 스포츠카고 수동인데 오픈도 돼. 요거는 정말 그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그 남자들의 그 로망이 여기저기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카라는 점도 굉장히 큰 결정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첫 번째 이야기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엔진이 660cc다 보니까 그리고 작다 보니까 경차에 속해서 경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이 차가 잘 나가고 또 재밌고 수동이고 오픈카고 작고 귀여운데 게다가 경차야 세금 혜택도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차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바로 이 핸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를 선택한 사람에게, 혹은 이 차를 선택한다는 사람에게 이 차 우핸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우핸들 차를 이 자핸들 차 다니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몰아, 혹은 그 차를 왜 선택해. 하지만 이 차를 선택한 사람은 그러니까 선택한 거야 라고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우리들의 그 약간의 그 변태 같은 감성을 이 차 우핸들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차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이 차를 우핸들인데 왜 샀어? 아니야, 이 차가 우핸들이니까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나요? 자, 이렇듯 이 S660은 큰 요소만 따져도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특별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 차를 돈이 있어도 구매를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큰 요소들을 한번 봤으니 좀 작은 요소들도 지켜보면서 이 차가 과연 나의 그 정말 결정 요소에 구매를 당길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로망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냥 이상적인 존재의 차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서 얘기해보면서 이 차를 즐겨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S660의 이야기 시작해보시죠. 시작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차를 장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또 그리고 어제 또 첫날 이렇게 여러 번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S660은 마치 굉장히 맛있는 건강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차의 요 전체적인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또 보면은 그냥 정말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고, 우리가 요리를 한다 치면은 단맛이 필요하면 설탕을 넣고, 짠맛이 필요하면 소금을 넣고, 간단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것만 탁탁 넣는 거죠. 정말 솔직 담백한 그런 맛, 정말 딱 보면은 매운맛, 단맛 딱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계기판을 보면 중앙에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속도를 감싸고 있는 거는 RPM 게이지. 이 RPM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지도 바로 신경이 딱딱 들어와요. 자, 뒤에 차가 거의 뭐 똥꼬를 찢을 것처럼 쫓아오기 때문에 잠깐 조금 빠지겠습니다. 아니 이런 움직임이? 아니? 아니? 미쳐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재밌는 게 왼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셀렉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 색깔이 바뀝니다. 빨갛게 물들어요. 이 색깔로 바뀌게 되면은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하나 바뀌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왼쪽에서 나왔던 연비가 버려지고 그 부분에 터보 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터보 부스터압이 지금 얼마나 사용되는지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감지가 돼서 게이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운전의 재미를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잘 알고, 하나만 딱 바꾸는데도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옆에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액정 디스플레이는 흑백입니다. 무료 흑백이에요. 아니 요즘 시대에 이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흑백이라니 말이나 돼? 라고 하지만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컬러가 필요가 없어. 이 혼다 만드는 이 요기에 굳이 컬러를 가미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솔직하게 필요한 정보만 잘 알려주면 돼. 컬러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로틀 게이지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압력 게이지 그리고 G센서 이렇게 딱딱딱 이 운전에 있어서 재밌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운전의 재미를 위한 요소들만 딱 솔직하게 담아둔 그런 건강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동이라고. 수동. 마치 내가 이 엔진을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는 거란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 계속 교감을 하면서 마치 하나가 된 듯한 살아 숨쉬는 것 같이 이 차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벨로스터 N이 더 인기가 많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차가 벨로스터 N이 자동으로 먼저 나왔으면 그렇게 많이 인기가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수동이니까, 수동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목적지에 다 왔기 때문에 다른 촬영을 해야 돼서 다음 촬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S660 지금 시승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중간쯤에 지금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장점과 또 감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리뷰나 혹은 단점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타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리어 창문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창문이 이 버튼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엔진 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운전석으로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뒤에 바로 터브가 있는 블로프 밸브라든지 아니면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슈퍼카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멋진 엔진음을 가지고 있거나 뭐 배기음을 자랑하는 그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된다는 거는 사실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한다는 거거든요. 이 차의 그 색깔, 이 S660은 조금 더 스포츠성 그리고 미드십 엔진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는 이 스마트키가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쩌면 지금 2020년에 타고 있는 차들, 이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스마트키가 없는 차들을 찾아보기 힘든 사실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차 같은 경우에는 깡통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옵션 파츠들을 되게 많이 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이 스마트키가 들어갔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아, 다행이다, 땡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은 생각보다 이 스피커의 음질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제법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차치고 혹은 이 음질에서 좀 신경을 못 쓸 법한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좋았다는 점은 좀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S660 경차이기도 하고 작은 cc이고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연비가 좋습니다. 20km대의 연비가 나온다는 점도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간략하게 이제 와인딩을 가볍게 한번 즐겨봤는데 뭐 꼭 와인딩을 즐기지 않더라도 코너가 있을 때 흔히 말해 여기서는 분명히 언더스티어가 나는 그런 코너인데 이거는 너무나 가볍게 아무 스트레스 없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으로 그냥 그 코너를 그냥 빠져나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진짜 이 스포츠성 하나는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매력과 그 독특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스포츠카를 타지도 않았고 뭐 많은 차들을 타지는 않았지만 이 차가 특별하다는 거는 누구나 타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맛있는 달콤한 사탕과 꿀을 먹었으니 이제 단점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승하차입니다. 승하차. 지금 문이 활짝 열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문을 못 열어요. 예를 들면은 주차를 하더라도 평행주차하면 옆에 벽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차간 주차를 하게 되면은 문을 요 정도 열게 되죠. 한 단.
한 단 열면 다행이에요. 한 단 연다 치면은 제가 몸을 비틀어서 아이고 비틀어서 요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디디고 요런 식으로 내려야 되죠. 자 어떻게 내렸다 쳐. 자 이제 타겠죠. 지금 창문이 내려 있어서 그나마 좀 쉬운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단을 열고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더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포를 타다 보면은 창문을 내리고 타고 내리는데 이건 지포보다 더 힘들어요. 차체도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도 좁고요. 그래서 비비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샥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안 돼요. 왜? 핸들이 걸려. 그래서 다리를 샥 비틀어서 넣어주고 찔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샥 타고 요렇게 타야 돼. 근데 지금 문이 열렸으니까 그나마 나왔는데 문이 좁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면은 여기 많이 긁혀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어. 요게 괜찮은데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점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에 D컷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 이제 D컷이 되어 있는데 이게 스포츠성이나 혹은 뭐 디자인의 역할도 있겠지만 저는 이 타고 내리기 위한 최초의 그 도안이었잖아요. 이게 레이싱 경기에서 빨리 타고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D링인데 아 D링이 아니라 D컷인데 이거는 이 차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차가 만약에 이게 D컷이라도 없었으면은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걸리게 되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고 내리기가 좀 힘들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 여기는 부분은 방음. 아무래도 이 쏘탑이라는 것에 좀 한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한 100km 정도를 좀 넘어서면은 도로에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좀 많이 키워야 하거나 아니면은 옆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노래를 듣거나 이런 거를 조용한 음악이나 이런 거 듣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소프트탑인데 제가 어제 타다 보니까 여기 손을 놓고 하다 보니까 살짝 바람이 이게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겨울철에 아마 좀 여기서 한기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좀 추위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온성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적재 공간입니다. 이거는 사실 단골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적재 공간은 여기가 답니다. 솔로인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에 옆에 누가 탄다 와이프 뭐 여자친구 탄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 정도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 좀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만약 하이패스 설치하고 뭐 몇 가지 좀 오너스 매뉴얼이나 뭐 이런 거 좀 넣으면은 껌 같은 거 넣으면 이제 끝. 끝이고 그 다음에 적재 공간이라고 저기 앞에 하나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드십이다 보니까 뒤에는 엔진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앞쪽에 유일하게 적재 공간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이 오픈탑에 닿기 위한 넣기 위한 공간이라서 적재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지만 아무튼 요 정도의 공간. 그래서 캐리어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작은 가방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적재 공간은 이게 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다는 점. 그리고 이 쇼버가 앞쪽에는 설치돼 있고 뒤쪽에는 엔진룸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론 추측건데 앞쪽에는 쇼버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이 탑을 열고 예를 들면은 탑을 열고 들잖아요. 그럼 한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본네트를 열고 이게 만약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어깨 지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해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한 손을 들고 바로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쇼버를 설치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자, 그 다음 단점은 승차감입니다. 이 차의 승차감은 굉장히 딱딱해요.
이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드한 세팅으로 서스펜션의 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형상 질량, 그러니까 서스펜션 위의 질량도 가볍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성을 만들고 그 다음 또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차라는 거죠. 하체가 진짜 미치도록 가볍게 만들지 않은 이상 이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부드러운 승차감은 좀 기대하기 힘들어서 실제로 달려보면은 노면을 굉장히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예, 몸으로 전해져 오는 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면의 모든 모습이나 아니면 노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아, 요 노면은 굉장히 안 좋구나 뭐 좋구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승차감이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점은 컵홀더의 부재입니다. 컵홀더가 없습니다. 이 차량 내부에도 이 적재 공간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 컵홀더로 되나? 예, 지금 컵홀더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옆에 사람이 만약에 또 컵을 하나 들었으면 그 옆 사람은 계속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한 사람만 먹는다 쳐도 여기 가운데에 있는데 제가 영상에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요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뽑고 가져와서 여기서 샥 돌려가지고 먹어야 돼. 한 번 먹었어. 다시 넣어야지. 다시 넣으려면은 위를 잡고 요렇게 해서 넣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정차 중에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꺼내야 한다. 이게 거의 묘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컵홀더가 없다는 거는 사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뭐 마시는 걸 좀 좋아해서 항상 옆에 이렇게 딱 비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없다는 거. 아마 옵션 파츠로는 여기 지금 홀이 왠지 컵홀더를 달기 위한 홀이 아닐까 하는 예상은 하는데, 네, 이걸 달지 않는 이상 혹은 이걸 달았으면은 옆 좌석이 좀 많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컵홀더가 없다는 것도 좀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타보면서 느꼈던 단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단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마지막 단점은 리미트가 걸려있다는 점이에요. 134km, 136km 정도에서 리미트가 걸립니다. 퓨얼컷이 딱 당하면서 바로 이제 리밋이 걸리는데, 요거는 만약에 최고속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나 고속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서킷을 가거나 이렇게 좀 즐기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더 고속을 원할 때는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136km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딱 리밋이 걸리다 보니까 쭉 달리다가 약간 되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난 100km만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 있고, 리미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 이 차를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총평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단점 중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원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단점, 바로 우핸들이라는 점. 이게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래 이 차의 단점이 아니죠. 이 차가 한국에 오면서 생긴 단점이에요. 좌측 통행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우핸들 차량이다 보니까 우측 통행인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은 그런 자동차인 거죠. 뭐 요즘에는 그래도 하이패스는 있어서 고속도로에서의 그 가제트팔은 필요가 없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재밌게 이제 컨텐츠로 만들었던 좀 해프닝이지만 드라이브 스루를 간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아니면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요금 결제를 할 때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차에 지울 수 없는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죠. 자, 이제 총평의 시간입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지금 약 한 570km 정도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바로는 이 차는 정말 제가 탄 첫날에 왜 다 아무도 안 가? 이 차는 차 매니아로 하여금 사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 순간부터 재미를 떠나서 즐거워지는 거죠. 이 차를 탄다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이 너무나 너무나 크고 이 단점, 아까 나열했던 그 단점들을 다 압살할 정도로 그 즐거움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정말 독특하고 색깔 있고 개성 넘치고, 그리고 이 차를 타고 가면은 정말 열에 아홉은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관통의 능력을 정말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점에서 이 차는 정말 이제 돈의 가치를 떠나서 구매 욕구를 정말 끌어넘치게 하기 충분한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차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왠지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또 내가 우핸들 차량, 오픈카, 스포츠카, 귀엽고 작고 이런 차를 수동, 이런 차를 내가 타고 있다, 내가 이런 차를 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굉장한 그 명함의 하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차를 정말 많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첫날에도 말했다시피 이 차는 정말 돈으로만 살 수 없는 차,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이제 단점에도 나열했다시피 가장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 적재 공간, 그리고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모든 게 일본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 일본 내수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요소요소적인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구매를 할까? 라고 이 망설임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재미와 난 개성을, 그리고 나는 이 유니크한 이 감성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구매가 후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나마 이 재밌는 차를 즐겁게 탔던 생각이, 언제 한번 이런 시간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를 빌려준 구독자분께 정말 더 다시 한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S660 시승기 혹은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셨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뭐 재밌는 차나 바이크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